안녕하세요. 서울 모대학에 다니는 1학년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수능이 끝난 후에 자괴감에 빠져서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남자애처럼요. 그러고 대학에 들어와서 저희 과의 남자애들과는 거의 불알 친구로 맞먹고 걔들도 저를 남자애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요즘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는데 걔는 다른 과고요. 봉사같이 다니는 애인데 완전 제 이상형인 거예요. 이때 머리 자른 거 좀 후회하긴 했는데 뉴뉴. 옷을 여성스럽게 입으려고 치마를 샀는데 왓더파. 그래서 화장을 하자니 락큰롤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화장에 화자도 모르는 애인데 제 얼굴은 온 세상에 퍼져도 되니까 저 좀 구제해주세요. 혹시 몰라서 사진 첨부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맨날 일어나면 저래요. 들어와! 자기야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어씨 삼탄! 자,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새내기 차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서울의 뭐 대학교에 다니고 네. 있는 민정 양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와! 대박. 모르는 사람을 게스트로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 민정이가 셀카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셀카. 드득. 나할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이 셀카를 보고 너무 안 뽑을 수가 없는 저는 되게 처음 보고 아 얘 좀 사이코맨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민정이랑 함께 뭘 해볼 거냐면요. 마침 1학년 1학기를 이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1학년 2학기는 애들이 이제 방학 때 3개월 동안 살을 굶어서 빼고 성형도 하고 화장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새로 변신해서 나타나죠. 오늘은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민정님은 내가 보니까 피부가 정말 하얘. 그리고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거풀이네요. 웹거풀. 쌍꺼풀 없잖아. 웹거풀. 그리고 조금 기미가 좀 있습니다. 주근깨. 원래 흰 피부가 그런 게 잘 생겨. 파운데이션에 앞서서 일단은 컨실러로 잡티를 좀 커버를 잘 해볼게요. 네. 근데 머리띠 써도 돼? 아, 그렇대요. 그럼. 하이도. 아리가또. 아리가또. 일본어 좀 하나? 하이, 고래까라 니고고 데시마스. 와, 그래와 컨실라데 코노가오니 하이 코노가오니 바르다가 이거는 뭐지? 몰라 바를게요. 톡톡톡. 이 컨실러는 23호인데 좀 어두운 거예요 얘한테. 그렇지만 컨실러는 원래 좀 어두운 걸 쓰는 거니까 이쪽은 안 쓸 거야. 이쪽은 더 어둡거든. 고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발라보도록 할게요. 나왔어. 그래서 자 파베를 얇게 바릅니다. 저는 요즘 이 스펀지로 그냥 아무런 파운데이션 다 발라요. 왠지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뻐. 역시 내가 잘 뽑은 것 같아. 원래 미덕 하면서 제가 메일을 200개가 넘게 받았어요. 게스트 메일을. 그 중에 당선된 우리 국회의원 민정님. 야 이것도 근데 얼굴이 너무 하얘 진짜. 이해 불가. 이해 불가. 나 밝은 파데가 없어요. 그나마 제일 내 거 중에 하얀 바비 브라운 0.5호를 좀 섞어야겠다. 아 저 질문하고 싶은데 눈썹 못해요 그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미간 사이는 기본적으로 다 듬고. 눈썹 근데 예쁘게 생겼고 나 다듬기 싫은데 뭔가? 약간 그거 있잖아 눈썹 털 자체가 모양이 예쁘게 난 애들은 안 다듬어도. 야 눈썹 이 정도면 얘 눈썹 예쁘지 않냐? 예쁜 편이지. 눈썹 예쁜 편이야. 더 이상 다듬을 껌덕지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여름이니만큼 파우더로 픽스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이것도 협찬받았었는데 비욘드 건데 딴 거 다 모르겠고 애기 영롱이 냄새. 애기 붕댕이 냄새 그냥 냄새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딱히 별 기능은 없습니다. 이런 하얀색 파우더는 보통 약간 기름을 먹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아 제가 고민이 있는데 아이라인 하면 엄청 번져요. 근데 보통 번지는 애들이 왜 그러냐면 나도 번지 잘 번지는 애다? 근데 안 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인조성서 붙여.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아이라인을 그리잖아. 여기에 그리면은 이걸 딱 감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밑에 묻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화장하고 나서 눈을 깎아보면 안 돼. 그렇지, 감아도 눈물이 나요 막 이런 이유가 있다니까. 화장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최대한, 그러니까 눈 밑에 살과 위에 살이 붙지 않게 버릇을 들여야 되고요. 근데 좀 특히 이제 좀 눈이 이렇게 눈두덩이 살이 좀 있는 애들이 이게 콕 덮인 애들 있어. 나도 그런 편인데 그런 애들은 나 오히려 인조속눈썹 붙이기를 좀 추천. 왜냐면은 이렇게 중간에 인조속눈썹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 눈두덩이가 좀 내려와도 인조속눈썹 때문에 좀 쉴드를 받아. 그래서 잘 안 번지는 게 조금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인조속눈썹을 되게 많이 붙이니까 그런 걸 알지. 평 안 붙였을 때랑 붙였을 때랑 봤을 때 안 붙였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번져, 밑에 이만큼. 나도. 근데 번졌을 때는 어쨌든 닦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면봉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닦아야 되는 버릇이 있어야 되고, 아이라인 자체도 조금 안 번지는 걸 사용을 해야겠죠? 그냥 무드톤, 이건 하이라이터용으로 쓸 거예요. 가장 밝은 색을 붓에다가 손등에 양 조절을 하는 이유는 가로가 떨어지지 말라고. 보통 이제 여기 눈썹 뼈랑 눈두덩이 전체에 은은하게 펄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두덩이가 화사해 보여요. 하이라이트를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섀도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섀도우. 자, 네이키드 팔레트 세 번째의 트릭. This is trick. 자, 바를 때 아니 눈 너무 예뻐졌어. 나 이제 예쁜 애만 본다 봐. 너무 웃기게 생겼고 봤는데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 내가 더 웃기게 생겼어. 자, 눈을 깍 이렇게 살짝 내리깔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웹커플이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컬러의 느낌을 들어가야 되니까 속눈썹이 굉장히 길어. 근데 이런 속눈썹은 이렇게 꺾지 않고요, 이렇게 꺾어줘야 돼. 왜냐면 웹커플이라서. 웹커플은 눈두덩이 살이 덥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고 90도요? 어, 90도. 왠지 밑없이는 1화의 느낌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잘못 난 털들이 잘못 난 털들이 몇 개 그렇지만 오늘 뽑지 않겠어. 자, 그 다음은 여기에 팩토리. 메이크업은 지금 단계가 중요해요. 눈을 한번 떠보시고 보면은 여기 가보세요. 요만큼 정도가 이제 이 친구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메꿔서 라인을 살려서 그려줄 거예요. 일단은 눈 위 라인을 좀 진하게 잡고 밑에는 좀 연하게, 여기는 좀 연하게 메꿀 거야. 여기를 라인 잡듯이 잡는 거야. 보여?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다 메꾸면 너무 스모키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색깔을 할 거예요. 좋아. 그 안에는 조금 더 연한 컬러 라이어 컬러로 그냥 간단하게 메꿔볼게요. 자, 봐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는 눈을 뜨고 위에 봐주세요. 언더는 같은 컬러로 3분의 1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속눈썹 붙여보도록 할게요. 속눈썹 붙이고 속눈썹 위에다 아이라인 그릴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안 번질 거거든. 자, 그러고 있을 동안 우리는 컨투어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투어링 뭐였죠? 컨투어링은 쉐딩과 하이라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로라 메르시에의 하이라이터 1번을 쓰겠습니다. 이분은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용 쉐이딩을 꺼냈습니다. 이거는 에뛰드하우스의 6호 쉐이딩 섹시 핏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쉐이딩으로 코를 만들어볼게요. 근데 코는 워낙에 이 친구 높아가지고 속눈썹 위에다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예쁘니 핑크 컬러로
눈두덩이 중앙의 포인트를 살짝 줄게요. 근데 슈에무라 펄은 뭔가 슈에무라 매장에서만 예쁜 것 같아. 치명은 왜 별로 안 예뻐? 어. 눈두 위에 봐주세요. 언더리시 마스카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할 때는 약간 안 턱을 벌려 앉고 턱을 되게 밀고 존나 치켜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았죠? 아 너무 무섭다. 그냥 편하게 해요. 자. 진짜 너무 무섭다. 내 윗속눈썹 볼게. 얘 언더가 내 윗속눈썹이야. 아 내 손을 이렇게 하고 싶다 진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너무 이럴 때가 쓰는 마스카라 또 있죠. 이거는 이겁니다. 90도 마스카라인데 아니 이게 진짜 졸라 아이디어야. 어 아이디어인데 이게 액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대는 너무 좋은데 그럴 때는 이걸 여기다 넣는 거죠. 그렇지. 근데 미샤랑 어퓨랑 같은 회사인데. 자, 마지막으로 언더의 3분의 1을 조금 더 진하게 메꿔줄게요. 그 다음에 입술로 넘어갈게요. 입술은 뭐 아무거나 봐도 될 것 같은데 맘맘 아, 너무 웃겨. 너무 좋아한다. 자, 이 상태에서 가발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 드라이 좀 해봐. 근데 예뻐. 닝교가 됐어. 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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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교 됐어요. 네요. 어, 오늘 민정 양을 여자로 바꿨는데요. 우와.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여자가 약간 성격이 나 같아서 그렇지 꾸미면 여자야. 자 그러면 민업씬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 와.